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요즘 피해증이 엄청 당하고 있습니다. 피해증이 우려했던 것보다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트럼프 리스크가 훨씬 큽니다. 우선 이렇게 2기 정부 인선을 보니까 역대급 차이나 혹, 그러니까 차이나 배싱의 최고 맥파들을 총 집결했습니다. 그래서 외신은 차이나 배싱 드림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는데, 중국 정부가 깊이 물러 지적한 사람이 요번에 미 국무장관 된 겁니다. 저 외신에 보면 몇 년 전에 China sanctions US officials including Rubio 상원의원입니다. 이 상원의원이 국무장관 됐는데, 루비오 상원의원은 플로리다 출신으로 미 상원에서 어떤 차이나 저격수로 엄청나게 많은 역할을 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신장 위구르 인권법을 주도했는데, 여기에 베이징이 열받아갖고 이제 깊은 인물로 지적한 겁니다. 2015년부터 미 상원의 Executive Commission on China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차이나 배싱하는 그 입법 활동을 많이 했는데, 뭐 틱톡, 바이트댄스가 미국에서 활동하는 게 미 안보에 위협을 준다고 제재해야 된다 그러고, 다음으로 Chinese Communist Party Lobbying Divestment Act를 제안했는데, 미국의 로비 업체들이 미국의 방산 업체들을 위해서도 로비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인민해방군하고 연결되는 군산복합업체들을 위해서 로비하는 거, 이거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왜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로비하다 보면 미국 방산 업체의 중요한 정보가 차이나에 흘러갈 수 있다 이거죠. 근데 루비의 상원 의원은 뭐 태생적으로 앤티 커뮤니스트입니다. 왜냐하면 공산 큐바가 싫어가지고 부모님이 미국으로 이민 와가지고, 저 사진을 보지만 아버지는 바텐트하고 어머니는 호텔에서 청소부 일하면서 아주 자수성가한 전형적인 그 흑수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루비어 상원 의원이 차이나 배신의 총대를 메면 전임 블링켄 국무장관하고 게임이 안 될 것 같아요. 상원의 인맥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행정적으로 차이나 배싱을 하는 것뿐이 아니고 엄청나게 상원하고 하원에서 차이나 배싱을 하는 입법 활동을 많이 하게 이렇게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보에 투톱하면은 백악 간의 그 안보 보좌관하고 그 국방부 장관인데, 트럼프 일기 때는 트럼프 대통령 군인을 좋아하나 봐요. 어이 뭐 제네럴, 3스타 제네럴, 4스타 제네럴 멋있지 그랬고, 맥메스터 육군 3스타 제네럴을 백악관 안보 보좌관하고, 제임스 매티스 해병대 4스타 제네럴을 그 국방장으로 했는데, 써보니까 이 장군들이 이게 생각이 많고 막 그런 노예하니까 트럼프 대통령 말을 잘 안 들은 거예요. 사사건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싶은 뭐 이 안보 정책에 뭐 이렇게 이 발목을 잡고, 그다음에 매티스 그 국방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을 시리아에서 철군시키려고 하니까 여기에 뭐 반발하고 사임하고 막 그러니까, 요번에는 야 이 제네랄 좋아할 거 없다, 계급 높다고 잘하는 게 아니다, 똘똘한 영광급, 조금 젊은, 그렇게 시키면 중동전에 참전한, 이라크전이나 아프가니스탄에 참전한 뭐 예비역 대령, 예비역 소령, 이런 그 젊은 사람들로 안보탑을 맺겠는데, 저 왼쪽에 있는 사람이 마이크 월츠, 백악관 안보 보좌관인데, 저 양반은 그린벨의 대령 출신입니다. 그린벨의 대령 출신이고, 오른쪽이 해그 세스, 요번에 국방부 장관으로 된 사람인데, 저 사람은 프린스턴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뭐, 이 아프간전에 참전하고, 이라크전에 참전하고, 미국의 동성무공훈장을 두 개나 받았어요. 우선 마이크 월츠는 삼선 하원의원인데, 아주 하원에서 전형적인 Critics of Chinese Communist Party,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을 제일 비판하는 사람인데, 하원의 China Task Force에 있으면서 중국 인권 문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뭐 2021년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인권 문제로 보이콧해야 된다고 막 그러고, 타이완에서는 아주 우호적인 견해를 가진 그 이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그세스는 이 소령 출신인데 폭스 뉴스에 이렇게 뉴스 진행자를 맡으면서 엄청나게 차이나 배싱하는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차이나가
미국을 패배시키기 위해 군대를 만들고 있다, 이런 정도로 이제 매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CIA 국장은 상원 정보위 활동을 많이 한 사람인데, 트럼프 대통령 일기에 안보팀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랫클리프 CIA 국장도 중국 공산당의 에스피오나지, 그 다음에 스파이 활동에 대해서 평소에 굉장히 경고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볼 때 트럼프의 두 번째 리스크는 미국의 군사력을 다시 엄청나게 증강시키겠다는 겁니다. 강화시키겠다는 겁니다. Make American Military Great Again 하게 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 미국의 군사력을 증강시켜갖고 뭐 우크라이나에 뭐 참한든지 뭐 유럽에 배치하면은 뭐 차이나 입장에서는 뭐 별 문제가 없는데, 아이고 차이나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증강될 미국의 군사력을 미국 이익에 최우선되는 지역, 그게 어디냐면 우크라이나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의 안보나 미국과 이익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동북아에 배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학간에 들어가면 그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종식시키고 이 미국의 군사력을 차이나에 대항하기 위한 동북아에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차이나가 뭐 대만 침공하겠다 그러고 남중국에서 깝작거리니까 이쪽으로 그 이 군사력을 배치한다 그러고, 이 트럼프 당선자의 이런 정책은 뭐 트럼프 당선자가 유별나서 아메리칸 퍼스트라서 그런 게 아니고, 워싱턴에 있는 공화당 의원들의 모든 생각이 미국의 군사력은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차이나에 몰빵해야지, 왜 저 먼데 미국 안보 관계 없는 우크라이나에서 소진시키냐고 굉장히 민주당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습니다. 그 이제 트럼프가 정권을 잡고 상원도 장악했죠. 하원도 장악하니까 일사천리로 이제 미국 군사력 증강, 크게 차이나에 대항하기 위한 군사력을 아주 획기적으로 증강시킬 겁니다. 그리고 이 미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자기들이 스스로 반성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우리가 너무 첨단 무기만 좋아했고 첨단 무기에만 몰빵 투자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 야 대포, 155mm 대포, 라켓, 저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쪽에 재래식 무기죠, 대포와 라켓에 많은 자금을 투입하겠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미국이 탱크는 아브라함스라는 좋은 탱크가 있는데, 미국은 자주포 개발하려니까 이게 가성비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주포는 외국에서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자주포가 어디죠? K9 자주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능 테스트하고 지금 뭐 국내 신문에 하면 잘하면 미군에 우리 K9 자주포를 납품할 수 있다 그러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함정은 하품 미사일 같이 엄청나게 비싼 미사일만 갖고 있던 거예요. 러시아나 적대국의 큰 미사일만 꽉 맞추는 건데, 이게 한 발에 뭐 몇십억인데, 가만히 와서 걸프전에 있는데 보니까 뭐 후티 반건 이런 애들이 소형 보트 타고 와서 라켓 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라켓 하나 쏘는데 뭐 3천만원, 4천만원 라켓인데, 이거 아까 몇십억, 몇백억 하품 미사일 쏘 없으니까, 우리 미군 해군 함정이나 미 육군도 테러 방지용으로 유도 라켓을 개발하든지 사야 되는데, 우리나라 비군이 미군 관계자 앞에서 이제 성능 테스트를 하는데 100% 빰빰빰 맞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칸 밀리터리 그레이트 어게인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도 약간 그 덕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그세스가 국방부 장관이 되는데, 이건 아주 획기적인 겁니다. 여태까지는 나이 많은 뭐 3스타, 4스타 제너럴의 국방부 장관이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년 동안 민주당 정부의 군 지휘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민주당이 약간 진보니까 뭐 군 내에서의 다양성, 군 내에서 다양성이란 뭐나 문화, 포용 뭐 이런 거 존중하고 뭐 그래가지고 이게 군대 기강이 흩어졌기 때문에 해그세스한테 야,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진보 성향에 군대 말려면 기합 빠진 장군들을 이제 옷 벗기고 좀 이렇게 참신한 아메리칸 밀리터리 그레이트 어게인 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전진 배치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그다음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에 계속 강조한 게, 야 2021년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그 GM 미 군부 그 장성들을 다 모조리 잘라야 된다고, 해임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우리가 외신 봐도 진짜 미국이 진짜 엉성하게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철수하지 않습니까? 초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열받고 이제 미군의 군사력, 그러니까 물질적인 군사력뿐만 아니라 군인 정신, 이것도 강하게 맹결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뭐이 시진핑 주석하고 푸틴하고 언리미트 파트너십 그러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작작공했죠. 그랬는데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지금 베이징이 불안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이 돌출 행동을 많이 하는데, 푸틴 이즈 마이 베스트 프렌드 그러면서 막 옛날에 푸틴하고 만나고 친하게 지내고 많이 대화했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서 푸틴하고 협상을 하면은, 협상이라는 게 뭐죠? 기브 앤드 테이크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협상의 달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분명히 푸틴한테, 야, 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해. 그러면서 뭔가 떡고물을 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베이징 우려하는 거는. 무슨 뭐, 이, 뭐 이렇게 경제 제재를 좀 완화시켜준다. 푸틴한테 뭐 떡을 하나 던져줄지 모르면은, 워싱턴하고, 모스크바하고 다시 대탕스가 되면은, 잘못하면은 베이징은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죠. 자, 푸틴 대통령이 얼굴 보세요. 굉장히 꾀가 많은 그 러시아의 지도자잖아요.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종전이 되면은 푸틴의 머릿속에 뭐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우선 꿍꿍이 첫 번째는, 야, 그 사이에 2년 이상 우크라이나하고 뭐 전쟁하라고 러시아 군사력 공격이 너무 약해져 있다. 근데 차이나는 상대적으로 강해져 있다. 아, 이거 역사적 배경에서 보면 러시아 안 좋아하죠. 꿍꿍이 속두 번째는, 야, 지금 차이나가 강해지고 러시아가 약해졌는데 미국이 러시아를 침략할 가능성은 제로예요. 근데 역사적 보면 차이나하고 러시아하고는 군사적인 갈등은 분쟁이 많았거든요. 1960년대 우스리강 전쟁에서 국정 전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차이나하고는 좀 관계 설정을 다시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푸틴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야, 트럼프 대통령이 화끈하니까 미국하고 짝짝꿍만 잘하고 미국하고 조금 협력하면, 미국하고 협력한다는 건 뭐냐, 북한이 막 요구하고 그런 뭐 군사기술 안 주겠다고 또이 트럼프 대통령도 약속하고 조금 미국이 또 이렇게 해줘 호의를 보이면은, 어떤 분 화끈하게 러시아를 올가매했던 경제 제재를 뭐 전면 해제는 아니더라도 많이 풀어줄지도 모른다고 이제 머리를 막 굴리는 거죠. 이렇게 되고 이제 푸틴이 셈법이, 야, 차이나보다는 워싱턴에 붙는 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붙는 게 낫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식으로 베이징은 낙동강 오리알 되고, 그러니까 베이징이 엄청나게 당하고, 네 번째가 이제 돌아온 트레이드 짤 로버트 라이타이저입니다. 1기 트럼프 정부 때 USTR 대피하면서 그냥 관세 전쟁하고 뭐이 수천 개 품목에 25% 관세 매겼는데, 2기 때도 선거 캠페인 때도 이제 그 브레인이었어요. 무역 분야 브레인인데 로버트 라이타이저가 최고 60%까지 관세를 매겼다고 씩씩댔는데, 문제는 이 선거 공약이 차이나를 배신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더큰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집권하면 법인세를 내리겠다거든요. 미 기업의 법인세. 법인세를 내리면 미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고 경제가 활성화돼요. 그러면 법인세를 내리면 미 정부의 재정 수입이 떨어지잖아요. 요거를 차이나에 부과하는 고액 관세로 메꾸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베이징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이게 심각한 문제고, 이 어떤 관세 폭탄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에게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베이징도 나름대로 어떻게 좀그이 트럼프 집권 이후에 어떤 그 임팩트, 돌풍을 좀 이렇게 완화시켜 보려고 뭐 미국의 동맹국인 뭐 유럽, 서방, 뭐 한국, 일본의 화해 선출을 막그 사이에 좀 보냈어요. 사실 뭐이 중국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뭐 비자 면제도 우리한테 해주고 뭐 호주한테 해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중국의 지도부가, 아, 우리 관세인도 내리겠다 그러고 이제 화해 손질하는데, 근데 이게 베이징 뜻대로 잘안 돼요. 우선 그 이유는 열받는 게그 중국이 러시아 지원해 준거 대해서 아주 뭐 싫어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뭐 한국이나 일본은 뭐 미국하고 동맹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뭐 비자 면제 해준다고
뭐 이렇게 확 차이나 쪽으로 돌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베이징은 제가 보기에 이게 미국하고 트럼프 행정부 이기 때 뭔가 빡세게 한번 거칠게 한번 이렇게 붙을 각오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집권 1기는 1기 때보다 더 조직적이고 완전히 자기한테 맞는 팀워크를 구성했잖아요. 1기 때는 뭐 너무 장군 좋아하다가 이렇게 벅벅댔는데 이번에 영관급으로 자기하고 생각이 똑같은 사람들을 팀워크를 구성했고 특히 안보 외교팀에 두 번째는 더 거칠게 할것 같아요. 한 번은 차이나 배싱을 해봤으니까 한번 차이나를 후드롭 해봤으니까 어떻게 배싱하는 게 차이나를 후드롭 패는 게더 효율적인지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 있고 세 번째는 더 효율적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할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이기에 미중 관계, 그다음에 국제 관계, 국제 경제 관계가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원더풀 하십시오. 대한민국도 원더풀입니다. 감사합니다.